이제 태양의 노래 공연이 끝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러브들이랑 얘기하려고 왔습니다. 하는 동안 되게 재밌었어요. 다른 배우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고요.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잘 준비하고 공연까지도 잘 했습니다. 소감? 아, 머리가 하얘요. 끝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줄 알았는데, 와, 끝났다. 끝났구나. 약간 이거 말고는 멍하네요. 처음 캐스팅됐을 때 소감이라는 질문을 봤어요. 멤버들 거를 이제 보러 갔었을 때는 내가 이 뮤지컬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히 봤던 건데, 뭐 하기로 한 이유는 새로운 걸 하는 기분이 되게 재밌기도 하고, 약간 겁이 나기도 하지만, 일단 무대에서 관객 여러분들이랑 뭐 러브들이랑 호흡을 하고 싶었어요.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약간 겁도 나고 좀 그랬는데 러브들이 든든했어요. 뭔가 이렇게 내 어깨 뒤에 러브들이 이만큼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게 되게 든든한 느낌이었고요. 그리고 그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. 이제 제가 처음 도전하는 장르고 첫 공연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나도 어떻게 할줄 모르잖아요. 설레기도 하고 약간 겁도 나는 그 오묘한 감정을 뭔가 러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? 네, 그랬습니다. 맞아요.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. 풍선 터질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. 진짜 약간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? 풍선이 뻥 하고 터졌고, 난 놀랐고, 상대 배우는 웃음이 터졌어요, 거기서. 풍선으로 본인 얼굴을 가리고 웃었죠. 근데 나는? 나도 웃기고, 막막하고 이제 그러는데 내 표정을 가릴 수 있는 무언가가 없잖아요. 정말 세상이 그런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어찌됐든 잘 끝났습니다 그 장면도. 그리고 또 웃음 터진 적이 있어요. 맞아요. 그 서핑보드를 팔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. 얼마 받을 수 있어요? 하면 뜸들이다가 2만 원 그러는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? 2만 원. 응? 이러면서 또 터졌죠. 그날도 정말 막막했어요. 아, 그리고 사실 제가 웃음이 터진 거는 제가 당황한 게 느껴지셨는지 그 객석에서 피식피식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게 내가 들렸어요. 그래서 나도 같이 더 터졌어요. 가족분들 반응 뭐 엄마도 보러 왔어요. 엄마 보러 왔고 엄마 뭐 특별한 말 없었는데 잘 봤어? 뭐 약간 요랬는데 동생 안 왔고요. 동생 생각하니까 지금 맞아.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셨어요. 온라인으로라도 이제 보여드려라. 동생한테 오늘 얘기를 했어요. 알았대요. 그래서 내가 공연 시작 전에도 동생한테 전화해서 준비 다 했냐? 준비됐대요.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공연 끝나고 전화했거든요. 근데 목소리가 누가 봐도 여보세요? 자다가 받았어요. 자다가 뭐지? 할아버지 보여드렸냐? 할머니 보여드렸냐? 오. 보여줬지. 너는? 아, 나는 그거 노트북 켜드리고 집에 왔지. 말은 잘 들었죠.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드려라 라고 얘기했고 이제 너도 봐라 라고 얘기는 안 했으니까 말한 걸잘 지켰죠 동생이. 이놈의 새끼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전화 드렸거든요. 고생했다고. 네, 그렇게 잘 말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. 아, 첫 공연 때 객석 보고 기분이 어땠냐? 그러게, 저는 사실 첫날이라서 객석이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, 약간. 근데 막상 딱 올라가서 객석을 보는데, 와, 하길 잘했다.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냥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태양의 노래 하면서 뭐 처음에 막막하긴 했는데, 그래도 다들 잘 챙겨줘가지고, 무사히 공연이 다 끝마쳐졌잖아요. 그래서 덕분에, 어찌됐든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,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시야가 열렸다 그래야 되나? 다음번에도 뭐 기회가 있으면은 그 전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고, 이제 그래서, 네. 아, 맞아요.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. 그래서 출근하면서, 퇴근하면서 제 사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다들 너무 고맙고. 그리고 제가 생일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생일 한참 전부터 이제 걸어주셔가지고, 이제 배우분들도 그렇고, 생일이야? 생일이야?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고요. 진짜 온몸으로 축하를 다 받았습니다. 감사해요. 자,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슬슬 인사를 해볼까요? 러브들 덕분에 제가 처음 도전을 하는 장르였지만 그래도 너무 든든했고요. 행복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잘할수 있었습니다. 응원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. 보러 와주셔서 고맙고 온라인으로 봐주셔도 너무 고마웠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요. 좋은 밤 보내세요, 다들. 네. 안녕. 안녕.